러치의 지적대로 이 러치에서 약간 흔들리지만 않았더라면 가산점을 받았더라면 60점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이어지는 선수입니다. 과천중학교 3학년 이동원 선수. 신혜주 코치의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 싱글 선수들 뭐한명한명 쉬어갈 선수가 없군요. 이동화 선수까지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들 뭐 수준도 비슷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매 경기마다. 이동화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당당히 트리플 악셀을 선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이번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컨비네이션 점프입니다. 악셀을 보여주시지요. 랜딩이 안 되는군요. 아깝습니다. 네, 연습 때참 거의 대부분 성공을 시키는데요. 네. 역시 프로그램에서 선보이기 쉽진 않군요. 아무래도 시합은 긴장이 되나 봅니다. 굉장히 점프에 축이 좋은 선수예요. 바르게 올라가는 점프가. 체인지카메 스팅, 다양한 대리의 점프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했나 봅니다. 마지막에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플라잉 스핀이 조금 선수들한테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이동원 선수 오늘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트리플 악셀을 선보이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점프가 조금 실수가 나오니까 선수 자신도 조금 더 뭔가 이 시합을 풀어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동원 선수. 하지만 오늘 뭐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데또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 또 그렇습니다. 저는, 프리스케이팅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 시합에서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 컨비네이션 점프는 거의 뭐 완벽했고요. 네, 높이도 좋죠, 아주. 지금 그리고 트리플 바로 이 악셀인데요. 점프가 트리플 네. 악셀인데요. 도약도 좋았지만, 아, 조금 덜 돌았어요. 로테이션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서 아마 언더 정도를 받게 될것 같고요. 자, 회전수가 좀 부족하면서 넘어지고 말았고요. 감점도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뛰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9시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선수의 연기입니다. 이준영 선수, 김민석 선수, 이렇게 이동원 선수의 라이벌로 지금 평가가 됐었는데, 아 실수가 나온 네, 예. 마지막에 경기를 펼쳤던 이동원 선수가 스핀에서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3의 점수를 받게 되겠죠.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멋쩍은 웃음이죠. 네. 아쉬울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아쉽죠. 자, 이동원 선수 훌쩍 큰 키만큼이나 실력도 향상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이 태능 빙상장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네. 이동원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점수입니다. 52.68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트 프로그램 4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동원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싱글 부분 김진서 선수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